유독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쓴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군암공원을 되찾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미 군정 하에서 국제연합 유엔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20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5월 31일 이승만을 초대 국회의장에 선출했습니다. 전국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없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1948년 7월 1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7월 17일에 대한민국이 성경에 기반을 둔 건국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에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8월 15일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한 건국일입니다. 이승만은 500년 유국 국가였던 조선의 상황을 물이 마르고 흙탕되는 토탄이라고 표현했으며 마른 흙탕물의 물고기가 살기 위해선 자연이 새로운 물을 찾아가야 한다. 즉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고 함으로 새 물줄기가 바로 기독교라고 이승만은 단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4대 건국 이념으로 세워졌습니다. 올해 7월 27일은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입니다. 이전 후 한미동맹으로 70년간 전쟁 없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군암공원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의 용유산 공원이 예전에는 군암공원이었습니다. 먼저 용두산 공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두산은 부산 시내에 있는 구릉으로서 부산 3대 명산의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였다 하여 송현산이라고 했다가 그 산세가 흡사 용 모양이어서 일본에서 건너오는 외국들을 삼켜버릴 지상이라 하여 용두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8.15 광복 전에는 일본인들이 신사를 세웠던 산이며 부산 타워 자리가 용두산 신사 본전의 터였습니다. 부산 타워 아래에는 예수신 장군의 동상이 우뚝 솟아 있는데 원래 용두산 신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에 측하비 추원탑, 4.19 의거 기념탑, 이충무공 동상 등이 있고 부산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 때는 비난민들이 산 꼭대기까지 판잣집을 지었는데 2차에 걸친 대화재로 민둥산이 되었으나 그 신림의 줄간 결과 지금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어졌습니다.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호를 붙여서 군암공원이란 이름으로 개명을 했으나 1966년 다시 용두산 공원으로 환원된 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팔각정은 1959년 11월에 군암정을 세웠는데 지금은 팔각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영도가 내려다보이는 명승지이며 특히 부산탑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한때 비둘기가 많이 있어서 가족이나 연인들이 매점에서 말린 옥수수를 사서 모여 던져주면 그 주변으로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2007년까지 지금의 면세점 자리에 간이 놀이공원 같은 시설도 있었습니다. 타워가 있는 테라스 난간에는 손을 비는 자물쇠나 쪽지들이 달려 있었으나 최근에는 모두 정비되어 없어졌습니다. 2010년대에 타워 주변에 하트 모양이 달린 의자가 생겨서 연인들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매년 새해 방송에서 부산의 타종을 담당하는 종류가 여기 있으며 중부산권의 구도심을 상징하는 곳과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는 한적하다가
12월 31일이 되면 제야의 종 행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부산 각지에서 산재히 몰려옵니다. 둘째로 광복절 회복과 호남공무원 대책회를 통하여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우파단체의 성명서 발표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인원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파가 승리하여야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건전한 세상에서 살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 할 것이며, 그러므로 현재의 인원전쟁은 달리 역사 전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왜곡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와 호남공원의 명칭 회복을 추구함으로써 역사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광복이라는 표현은 원래 독립을 의미하였습니다. 독립이란 한 국가가 배타적인 영토를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권리견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독립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다룰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광복이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었고, 좌파는 역사 왜곡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우파는 무지한 상태에서 방치함으로써 광복절이 1945년에 해방을 기념한 날로 인식한 채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원래의 의미인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기념한 날로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독립운동의 개념을 올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독립운동사는 1945년 해방까지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진정한 독립은 1948년 건국으로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독립운동사는 미 군정기 3년간 좌파와 우파 간에 치열했던 인연 전쟁사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전에 독립운동사는 이승만 박사의 외교 노선을 제외하면 냈을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항일 무장 투쟁을 하였다고 하는 김일성 협정은 거의 모든 것이 날조된 것이었으며, 기타의 독립운동도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운동은 미 군정기 3년 동안 미국의 좌우합작 노선과 김일성과 박헌영의 공산혁명 노선에 대항하여 이승만의 자유주의 노선에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건국한 것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사를 새로 정립하여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4.19 이후 부산의 호남공원이 용두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호남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가려지게 된 것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 군정기의 인연전쟁에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나라를 건국한 한민족 반만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되어야 마땅합니다. 동국의 아버지인 그분에 대하여 재판은 온갖 악의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으면서 오늘 많은 한국인들이 그분을 잊어버릴 거라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이런 전쟁에서 우파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도 호남공원의 이름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6.25 전쟁 기간 동안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어 공산 도당들을 물줄 수 있는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성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우리는 광복절이 1945년 해방이 아니라 1948년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하나, 박민식 국가보안부 장관은 광복절이 해방이 아니라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역사적 자료를 찾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독립운동서를 다시 기록하며
유병자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 지침을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15일에 광복절이 제78주년 광복절이 아니라 제75주년 광복절임을 공포하고 국민들에게 그 취지를 널리 알릴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승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용두산공원을 호남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의제를 삼아 의결하고 시장에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라. 하나, 박형전 부산광역시장은 정부가 이승만 캐닌관을 건립하기로 한 계획에 발맞추어 용두산공원을 호남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념비를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용산공원을 호남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역사적 의의를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릴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19일 자유시민연합회 불경 외국신단체 대표자 일동.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빛이 보이지 않아 암울한 이 땅을 일제의 악재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 사람의 쇠 물주기는 예수 교회라고 하신 것처럼 무지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대한민국이 성경의 기반을 둔 건국 헌법을 주시고 전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은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4대 건국 이념으로 세우시고 7월 27일은 6.25전쟁 한국전쟁 휴전 후 한미동맹으로 70년간 전쟁 없이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이끌린 역사관과 국가관과 정체성의 혼란과 은혜없이 하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을 대적하는 친북, 종종, 주사파, 매국노 반역자들을 신실한 거래 시도인들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어둠의 영적 세력들의 진을 무너뜨리는 용서로 선임받게 해주시고 조선시대의 사대주의 사상과 종북 주사파에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미국과의 넉넉한 동맹으로 세계 G2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인 고토를 회복하며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